8월 8일 군산 야구장. 7연승으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선두 기아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3위 SK의 경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SK 선발은 오랜만에 등판한 고효준. 선두 탈환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이 경기에서 김성근 감독은 첫 번째 카드로 고효준을 택했다. 고효준은 자기 나름대로 연습을 했고 고집스럽게 중간 피쳐서 보니까 괜찮아. 1이닝 던져보려, 선발 던져보려. 첫 타자 이영규를 볼넷으로 내보내는 고효준. 이어 이정범, 나지만에게까지 연속 볼넷을 주고 바로 위기에 처한다. 1실점 후 주자 1, 2루. 타석엔 최근 프로야구의 핫이슈 김상현이 들어섰다. 기아를 선두에 올려놓은 1등 공신으로 괴물타자로 불리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게다가 김상현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 관중들의 엄청난 응원을 통해 얻고 고효준을 위협했다. 1회 말에 터진 김상현의 스리런 홈런. 고효준도 그를 택한 김성근 감독도 힘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고효준은 1회에만 5실점을 기록하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교체된 투수는 홀드왕 정우람. 3회 말 기아 타수는 벌써 한 바퀴 돌아서 스리런 홈런의 주인공 김상현이 다시 등장했는데 김상현의 연타석 홈런. 군산 팬들은 파도타기로 기쁨을 표현했다. 8대2로 기아가 앞서가던 5회 말 김상현이 다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다. 군산 팬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다다랐고 SK 감독은 착잡하게 그를 지켜본다. 그와 상대하는 SK의 세 번째 투수는 꽃미남 이한진. 또 넘어갔다. 김상현은 3연타석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타점 1위로 등극하는 날이었고 SK 투수들은 한 타자에게만 3개의 홈런을 허용한 치욕적인 날이었다. 실질적으로 요새 나쁜 거는 네네. 선수들이 몸쪽에 안 던진 게 빗자들의 부진속에 하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페인이라고 봐요. 그럼 왜 자꾸 안 던지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고 네. 쓸데없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거 뭐 매스컴의 힘인데 네. 매스컴이 언토 한쪽으로 굴고 가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게 김성근에 대한 조준지 네. SK에 대한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네. 야구로 볼 때는 평가할 때는 네. 해설을 하는 사람이나 매스컴이나 팬들이나 그렇게 하고 야구가 재미없어지죠. 야구라고 하면 죽지 아니 뭐 살기도 해야지 같이 야구가 되는 거지. SK가 9대4로 끌려가던 7회 초 SK 타석엔 김연훈이 들어섰다. 김연훈 작년까지 기아에서 뛰다가 전병도와 함께 SK로 트레이드된 선수다. 저한테 카메라 되세요. 기분도 우울한데.
우리 조금 기대했었지. 뛰지 말고 눈물 나요. 열심히 하면 다시. 작년에 이어 올해 초반까지 그는 SK의 주전 멤버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초 2군 훈련장에서 그는 이를 악물었다. 절제부심. 단 한 번의 기회만 찾아와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그러던 지난 6월 그 한 번의 기회가 김연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 스타팅이네요? 네. 주한이가 아프대요. 나주한 선수 아픈 바람에 스타팅. 주전 선수가 이렇게 빠질 때 잘해줘야 돼. 그래야 나도 살게. 부상으로 잠시 빠진 나주환 대신 타석에 올라온 그는 절묘한 안타를 때려내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김연우는 백업. 백업 선수. 좋아. 렛츠고. 어떤 상황이든 주전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키워야죠. 언제나. 몸질 잘. 챙겼네. 네. 백업 준비. 여기까지 탈락되신 분들을 기념합니다. 여기 소품 수비 뛰는 거 봤어요? 진짜요? 사진 찍어놔야 하는데 이거? 저 몰랐어요 어제.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요? 어때요? 그런 거 생겼다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름 1군 선수가 돼가는 느낌? 다시 본 경기로 돌아와서 김연훈이 7회 초 타석에 섰다. 적시타를 치는 김연훈. 9대4에서 9대5로 SK 반격의 선봉이 되었다. 그 뒤엔 박정범. 박정권의 좌중간한테 발빠른 김연훈이 얼른 홈으로 들어온다. 9대6까지 쫓아가는데. SK가 작년에 재작년 우승해서 올해 나가는 선수 멤버가 몇 명 나갔고 코칭이 어떻게 됐다 파만 전력상 다음은 다음이 앞은 안 된 팀이. 그러다가 기존 선수들이 노세화가 들어온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올라오는 게 스톱프가 된 상황, 재정이라든지 부진.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젊은 주전 선수들의 부진은 백업 선수 김연훈에겐 기회였던 것. 하지만 감독의 우려 들어 기존의 선수들은 이날 김연훈만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압구가 안 됐다는 게 우리로서 제일 큰 거 아닌가 싶어요. 바깥에서 보는 거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힘들어서 하는 거 아닌가. 시즌 초 내가 얘기했는데 11명 나갔다, 우리 팀에서 작년 힘을 얻어서. 한 팀에서 11명 나갔다면 대현명이야. 우리 전력 보강했다. 안경원이라든지 손지만이라든지 외부에서 잘린 아이들로 때리고 들어왔다고. 네. 4명. 이걸 어떻게 만들려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는 전력을 생각하는 자체가 팀을 자체는 사실은 슬픈 이야기였다. 보강이 없었는데.